집에 가있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나봐요. 그럼 고물상에 가있나? 가요 형, 고물상에. 여기에요. 들어오세요. 케이 누나 왔어요? 어? 저쪽에 케이 누나! 어? 홍철아 나 불렀어? 아 너 박 간사님이 좀 보자신다? 빨리 들어가 봐. 엉땡이 치면 수행평 갖고 뭐가 없다고 화나셨다고. 잠깐만요. 아, 안녕하세요. 못 뵀던 분인데? 어느 단체에서 나오셨어요? 김태희 씨? 네. 제가 김태희인데요? 아, 그 혹시 유니세프에서 파견되신 분인가요? 다른 김태희도 있나요, 여기? 아니요. 저만 김태희인데요? 태희 누나 봤어요? 아까 그 누나? 아, 뭐예요? 언제 한번 친구들이랑 회사에 놀러와. 제일 뻐개주고 싶은 놈. 딱 연론만 추려서 데리고 와. 나한테 너무 유감 갖지 마라. 난 태희 언니 부탁 들어준 것 뿐이니까.
주홍주, 미안. 그치만 너도 잘못했어야. 나도 얼마나 시급했는 줄 알아? 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저기서 오는데 어우 진짜 죽은 척했다가 진짜 죽을 뻔했다고. 왜 죽은 척하는 건데요? 알고 싶어? 무지무지요. 사실 나 연쇄살인범이야. 인터폴에서 나를 찾고 있다고. 내가 죽은 척하지 않으면 잡혀가게 된단 말이야. 네가 내 비밀을 알고 있으니 죽어줘야겠다, 주홍주. 아이, 뭐예요? 섬찟했냐? 뭔데요, 진짜? 어린 너한테 비밀을 간직하라고 말하는 게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홍주야, 네가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나 도망쳐야 되거든? 근데 나 갈 데가 없거든? 사나이답게 나 좀 도와주라, 주홍주. 아까 우리 뒤따라다니던 남자들이요. 그 남자들은 뭐예요? 간신히 따돌렸지만 얼마나 떨었는지 알아요? 그 남자들이 혹시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시켜서 쫓아다니는 사람이면 그래서 누나가 위험해지면 나 누나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대표님?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다. 동생 놈들한테 기집애 사진 한 장 주고 그 홍준아 놈을 따라다니게 했는데 어느 동네 우체국에서 만나더랍니다, 그 기집애를. 그래서? 우체국에서 나오길 기다렸다가 따라붙었는데 이놈들이 뭘 서툴게 행동을 했는지 애들이 눈치를 챈 것 같더랍니다. 그러더니 둘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뺑뺑이를 돌리더니 사람 많은 데서 사라져버렸대요. 틀림없이 태희 그 아이가 맞다란 말인가? 그렇다니까요. 누이가 준 그 사진하고 똑같더래요. 다른 누가 알기 전에 내가 그 아이를 만나야 하네. 계속 따라다닐게. 알았어. 마이턴! 나 착한 일 했어. 빨리 와서 안아줘. 빨리. 일 뭔데요? 홍주 회사로 초대했어. 친구놈들하고 같이 올 거야. 정말요? 저번 그 꼬맹이처럼 영웅 한번 만들어주지 뭐. 잘하셨어요. 안아줘. 토닥토닥 해줘.
회장님, 저... 뭔데? 아저씨, 전화를 하시죠. 전화하셨으면 모시러 나갔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오실 생각을 하세요? 다음번엔 꼭 전화하세요. 이게 뭐예요, 아저씨? 누가 아버지한테 돌려드려라. 아버지요? 사람을 보내 이놈을 두고 갔시야. 여러분께 돈이 솔찬이 많네. 무슨 일인가 모르겠다만 이러지 마시라고 해라잉. 아저씨. 너가 아버지 주민 전체가 동의서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한 삽도 안 뜬다고 약속을 했다더라. 동네가 술렁술렁하고 심란이었다가 쪼까 가라앉은 것이야. 그랬어요? 근데 이 봉투는... 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도 안 오냐. 날 추워지기 전에 놀러 댕이러온 외지 사람들 우리 배에서 뱃놀이도 많이 한다. 주말이면 3만 원도 벌고 4만 원도 벌어야. 네가 준 돈도 있고 돈도 벌리고 살만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아, 나 바로 내려가 봐야겠어. 아저씨. 태희, 장지가 어디예요? 미국에서 죽었다면서요? 유해는 언제 왔어요? 장지, 가보고 싶어요. 가르러 왔어야. 가루도 받아서 강물에 뿌렸다. 아, 그, 저. 아, 대체. 내려야 쓰겄는디. 왜요? 창이 안 보고 싶으세요? 창이랑 같이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대표님이. 얼마 전에 봐서 암시름도 안 해. 아, 강에 일이 많다니까. 아, 저기, 저. 나 기차 타고 갈라게 좀 내려줘, 어니? 아이, 선생! 예, 좀 내려주셔. 전 그러시면 기차역까지라도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 기차역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딜 좀 들려야써. 그럼 들리시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 참. 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르신? 끝까지 잘 모시지 못했다고 저 야단 들을 것 같은데요. 아이, 아니야, 아니야. 아이, 고맙소, 이. 어이, 가봐, 이. 조 기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나 혼자 가서 대표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 제가 기차 타시는 것까지 보고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래? 노인 양반이 고집이 아주 씨시네. 차를 두고 갈 수도 없고. 제가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래, 그래 부탁해. 예. 바쁜 사람이 왜? 아이, 가봐. 제가 안심이 안 돼서 그래요. 기차 타시는 것만 보고 갈게요. 나가 어디 짬 볼 일이 있고 태희애미도 나 아는 집에 맡겨놨어. 데리고 와야 해요. 아이, 시동이는 시동이를 봐. 응? 아니, 어머니도 모시고 오셨던 거예요? 아유, 그럼 제가 더더욱 그냥 갈 수가 없죠. 아이, 오늘 제가 볼 일이 이거예요.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참, 고집도 고집도.
아이고 치. 가요. 아니. 아니면 왜 당장 못 쫓아내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큰일 하실 분 신경 쓰게 하기 싫어서 번거롭고 더러운 일은 미리 헤아려 해치워주는 여자가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 관계가 아니라면 그 여자를 지금 당장 쫓아내라고요! 아무 관계가 아닌 여자를 내가 어떻게 쫓아내나? 내 사람도 아니고 홍빈이 사람이야! 그래요?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죠. 어쩐 일이야? 한번 발걸음을 트더니 이젠 쉬워졌나 봐. 저번처럼 또 속 뒤집어 놓으려고 왔어? 이보세요, 장남. 아버지가 몇 년 만에 재기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 꼴을 못 보고 엎어버려? 그 프로젝트가 얼마짜리 프로젝트인지 알아? 수백억 대 자본이 들어가는 건설 사업이 하루씩 늘어질 때마다 얼마나 손해가 보는지 아느냐고! 외출하려던 중이신가 본데 다녀오세요. 여기서 꽉 기다려. 태임이 데려올 테니까. 네네. 예. 아니, 쫓아오지 말고 꽉 여기 있어. 예?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녀오세요. 예, 예. 이건 무슨 뜻이었는데요? 받지 않겠다면 그만이야. 무슨 뜻이었는지까지 너한테 설명하고 싶진 않다. 돈으로 마음 사시려고요. 돈 같은 걸로 마음 살 수 없는 분들이에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 시간이 있고 돈이 있는데 그걸로 못할 건 없다.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두고 보자. 너는 안 그러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소문이 자자하더라. 직원들을 폭행해 입원시켜놓고 입원실로 임명장과 특별상여금을 전달한다고. 입원했던 그 직원들 아직도 네 회사에 있지? 돈으로 마음을 못 산다고? 저 아가씨란 말이지, 아버지? 주홍빈. 제법인데? 착하더라. 순 도둑놈이다. 저렇게 어린 아가씨를. 속이 꽉 차고. 인정이 있어. 아무리 속이 꽉 차고 인정이 있어도 창의 엄마 가물은 너무 어린 것 같은데, 아버지? 어찌 거기까지 미리 생각하겠냐. 창의가 잘 따르더라며. 창을 잡자. 아버지 빨리 가. 제 아버지 나올 때까지 꼼짝 않고 있을 모양이야. 와, 뭐냐?
나 질투나네. 뭐야, 나보다 훨씬 예쁘잖아. 중빈, 나 없으면 못 산다더니 나쁜 놈이네. 다행입니다. 뭐가? 대표님께서 어르신을 만나시는 날엔 늘 긴장이 돼서요. 그래도 별일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으이씨! 아, 자존심 상해! 어서 오세요, 사모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여보게들, 귀한 손님 모셨네. 아! 야, 이 여우 같은 년아.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너울거려? 너울거리기는. 왜 이래?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자네들은 가서 할 일들 할게. 제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모님?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수경우, 각오해라. 이분은 이 게임 개발자 중에 한 사람이시다. 들어와! 아이고, 들어오세요. 당신의 순서를 정합니다. 아니에요. 제일 먼저 시작하세요. 공작구만. 아, 그거 하지 말라고! 김서구. 오중식. 나와. 인도네시안 티랍니다. 아주 귀한 거죠. 우리 집 양반이랑 무슨 관계니? 어? 저는 이 집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예전엔 어르신께 월급을 받았고 지금은 그 아드님께 월급을 받고 있죠.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정도 월급은 당신 같은 능력에 어느 집에 가든지 받을 수 있어. 우리 집 양반이나 이 집 주인이나 절대 부드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모멸감도 많이 씹어야 했을 텐데 왜 떠나지 않고 몇십 년씩이나 붙어있지? 어? 대답 안 해? 남이 사요. 우리 집 양반한테 반했니? 우리 집 양반은 당신한테 치를 떨고 학을 떼는 모양이던데, 어? 어떻게 해보려고 덤비려다 모욕만 당했을 텐데, 어? 차맛이 변했네요. 이를 어쩌나 귀한 손님에게 상한 이파리를 우려내드렸네요.
당신이나 나나 헛물 켜는 거야. 정신 차려. 우리 집 양반 머릿속에 여자가 한 명 살아. 그게 누군지 알아? 홍빈 엄마야. 당신도 나도 못 이겨. 죽은 사람을 누가 이기니? 아가! 아가! 아, 문 좀 열어봐야! 난 괜찮다고, 아버지. 그러니까 걱정 말고 얼른 가세요. 아가! 태희야! 문 좀 열어보란 말씨! 아버지, 난 괜찮다고. 엄마 모시고 얼른 가요. 애 한 장 태우지 말고 헛떡 문 열어야. 괜찮다니까 아버지. 나 좀 쉽게 얼른 가줘. 정말로 괜찮냐? 괜찮다니까. 봐요, 나 멀쩡하잖아. 아버지, 나 잠깐만 아프면 괜찮아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줘요. 잠깐이라도 마음 놓고 아프게 해줘, 아빠. 6시 내관.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어떻게 알아? 아씨, 은지랑 저녁 약속 있는데. 아, 나도 채영이랑 데이트 있는데. 동작 그만. 앉아.
먹어. 아, 먹으라니까 새끼들아. 예. 네. 먹으라니까? 왜 안 먹어? 대표님도 좀 드시죠. 아, 나 저녁에 약속 따로 있어. 니들이 먹어. 저희들만요? 니들이 이 집을 제일 좋아한다며. 뭐 접시까지 씹어먹는다며. 한 점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먹어. 남기면 죽는다. 그건 C코스고요. 예, 이건 특 A코스라 다 먹을 수가 없는데요, 대표님? 무엇보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할 얘기 없어. 그냥 먹이고 싶어서 먹이는 거야. 그럴 리가. 아, 진짜라니까. 빨리 먹어. 하나, 둘. 나는 돈으로 니들 마음을 산 게 아니야. 나는 아 귀찮아. 나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나 약속 있다고. 야, 너는 밥만 먹고 너는 반찬만 먹냐? 한번 봐. 플랙 아가리. 너 바늘 있냐? 있을 리가 없잖아, 임마. 나 손 따고 싶어. 체한 것 같아. 나도 다. 왜 밥만 먹이고 그냥 가는 거지? 뭔가 불길한 전조지? 그치. 밥 먹였으니까 할도리 했어. 나랑 지들이랑 같은 밥상에 앉았잖아. 영광이잖아. 그치? 너 왜 대답 없냐? 예? 아, 예. 세동이 기다려. 빨리 가. 잖아요 엄마한테는. 보세요, 태희 맞죠? 그쵸? 그쵸, 엄마? 이제 같이 가요, 집에. 태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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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태희야! 태희! 엄마! 엄마! 임자! 임자! 엄마! 태희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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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희야! 태희야!
대표님! 조기사님이 그러는데 어르신이 어딜 들려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셔서 손세성 씨가 따라갔답니다. 따라가? 어디로? 그건 모르겠답니다. 무조건 내리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답니다. 김서구 오중식만 잡으면 우리가 완승이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어떻게 이게 이거 제일 멋있었다 오늘. 짱이었어 진짜. 제일 예 대표님. 혹시 세동이 전화 받은 적 있냐? 없는데요. 세동이 무슨 일 있어요? 연락이 안 돼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치겠네. 어떻게 된 거야? 전화 왜 안 받고? 다리 또 왜 그래? 아니, 서울역에서 기차 태워드리고 계단 내려오다가 굴렀어요. 병원 다녀오느라 좀 늦은 거고요. 뭐? 조웅빈 씨 빨리 만나고 싶어서 뛰다 그랬으니까 용서해줘야 돼. 아, 괜찮아? 괜찮은 거야? 아, 일어나요 얼른. 저리 가! 예. 아, 괜찮은 거냐고. 괜찮아요. 아주 멀쩡해요. 내가 모셔다 드렸어야 했는데. 에이, 정말 괜찮다니까요. 저녁은 어떻게 했어? 나 배고파. 미안해요. 내가 오늘은 정말 죽도록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요. 미안해요. 내일 만나요, 네? 상이랑 똑같네. 들어갈게요. 내일 봐요. 안아줘.
딱 이만한 뼛조각에 내 머릿속 중요한 뇌혈관을 누르고 있어요. 통증은 갑자기 왔다 갑자기 사라져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통증은 말도 못해요. 심할 땐 이제 그만 이 세상 딱 하직해버리고 싶을 만큼. 아, 수술도 못한대요. 머리 얼다 죽을 수도 있대요. 제일 역같은 게 뭐냐면요.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예고 없이 그냥 어느 순간 딱 필름이 툭 잘리는 것처럼 이 세상하고 안녕 빠이빠이 하게 된다는 거겠죠. 정말 그지 같아. 창희한테 머리 붙들고 뒹구는 모습 보여줄 수 없었어요. 한번 그랬다가 창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뒹구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창희를 그렇게 놀라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걸로 하고 애 아빠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참혹했어요. 홍빈이한테 일러 바치지 마요. 부탁이에요. 나 어차피 죽을 건데 홍빈이랑 창이 나랑 두 번 이별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 되게 멍하네. 나라도 그렇긴 하겠네. 그치만 귀신 아니에요. 정신 차려봐요. 이봐요.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예요. 비밀 지켜줘요. 그쪽이 다 불어버릴까봐 나 막 머리가 아파와요. 머리 아픈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나 머리 아프게 할 거예요? 나 진짜 미치겠네. 울고 싶은 사람은 난데 왜 그쪽이 울어요? 그래도 그래요. 창이랑 창이 아빠 배웅 받으면서 그렇게 헤어져야지. 아니 왜 혼자서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말아요. 나 우리 엄마 혼자서 보냈어요. 우리 아빠도 혼자서 보냈어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데. 아직까지 이렇게 선명한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거 정말 나쁜 생각이에요. 혼자서 죽지 말아요. 나 말할래요. 말할 거예요. 이 기집애 진짜 말귀 못 알아듣네.
내가 그거 몰라서 그렇게 결정했을 것 같네. 내가 그런 결정을 할 때까지 어떤 시간을 거쳤는지, 어떤 흉측한 모습을 창희한테 보여줬는지 네가 알아? 내가 말했잖아. 잘못했다고. 너 애 낳았어? 새끼 키워봤어? 새끼랑 내미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창아. 응? 창아, 창아. 응, 응? 창아, 창아, 창아. 응, 응, 응? 우리 세동이 생일 파티 하자. 정말? 만나도 돼? 응, 만나도 돼. 인사. 예, 대표님. 가다가 들려서 세동이 쉬러 가자. 예, 대표님. 세동 씨 집 모르죠? 모르지. 어? 아니네. 풍문시장. 어제 굴에 어르신하고 세동 씨 내려준대요. 네. 무슨 시장이라고? 네, 풍문 시장이요. 어르신께서 중간에 들르실 때가 거기라고 하도 고집을 피우셔서 저야 굴에까지라도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유, 뭐 어르신 고집이 이만저만 시지셔야죠.
쳐돌려. 네? 가자. 어디? 풍문시장. 야. 걱정 말라니까요, 아버지. 나 주말에 내려갈게요. 아, 진짜. 그러지 말라니까. 기사님, 서울역까지 모셔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뭐야? 아침 대바람부터. 잠 못 잤어요. 잠이 안 들었어요. 배고파요. 너 오지랖이 태평양이구나. 그래서 나 쫓아내려고요? 들어와. 배고파요. 얼른 같이 먹어요. 나 지금 엄청 황당한 거 아니? 배고파요. 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니? 너랑 나랑. 감사히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드세요. 다 제가 한 거예요. 그래. 일단 먹어주마. 너 영광으로 알아라. 나 아무 음식이나 안 먹거든? 네. 고마워요.
김태희! 태희야! 아버지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계셨던 거라면 아버지가 했던 일에 대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다행이구나. 무슨 일이 있나 봐요. 말소린 거의 들리지도 않고 거기 위치 조회를 해봤는데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저 여자는 창이 엄마다. 그리고 조은비는 창이 아빠다. 세동아, 내가 대회 앞에서 알았어.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